먹을까요? 이 약을 제대로 골고루 뿌려주고 나서 트랙터로 노타리 골고루 쳐놓으면 냉중에 그 약이 흙하고 희석돼서 잘 녹으면서 토양을 활성화시켜서 종자 넣었을 때 거의 병이 없는 좋은 묘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병치레 없는 좋은 묘목을 재배해야 되는 부자농부. 덕분에 열매 없이 가지만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비법 첫 번째, 토양관리와 접목으로 고품질 묘목을 재배하라. 8년 전 귀농을 결심한 부자농부. 그에게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은 불안과 공허함만 줄 뿐이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는 금융권에서 관리직으로 좀 재직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능하면 어머니 곁에서 조금이라도 좀 오래 있고 싶고, 그리고 정년이 없는 일을 해서 저만 열심히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선택한 품종보다 가격이 폭락하거나 판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 추위에 약한 묘목을 동사시키고 물갈이를 잘못해 말라 죽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팔 수 있는 품종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여러 지인분들 아니면 복숭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나무를 보여드려서 장단점을 물어보고 그 뒤에 저희가 판매를 하자. 그래서 믿음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 특화하는 방법. 그렇게 형님과 신품종 개발에 힘쓰고 직접 시험 재배를 통해 묘목의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제품 품평회와 철저한 사후 관리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묘수가 됐습니다. 저희 자신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이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좋구나,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 혼나. 오, 다. 오, 야. 안다. 제가 누구냐고요? 늦은 결혼에 그만큼 늦게 얻은 부자농부의 아들입니다.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평생 직장을 찾아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자주 볼 수 있고 아들하고 시간도 낼 수 있어서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공기도 좋고 해서 모든 게 행복합니다. 지금은 잘했는데. 그렇지. 좋았어.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밥 먹으러 가자. 네. 그날 저녁 형님 김준호 시댁. 북적이는 주방에 음식 냄새가 가득. 여러 손이 바삐 움직이더니 고하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무슨 나름이 많 진수성찬인데요? 생일이요, 생일. 무슨 생일이요? 제 생일. 오우, 컨그레츄레이션! 아하, 그래서 다들 모이셨군요. 같이 하나 또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김준배 씨의 든든한 응원글입니다. 동시에 8년 전 그의 귀농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분들이기도 하죠. 이제 안 해본 일이기도 했고 이제 힘들 걸 아니까 반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이게 성을 믿고 온 거지. 그렇게 잘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포근하고 좋지. 힘들고 어떻게 엮여나갈까 그 한참 생각을 했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이겨나가고 하니까 뿌듯하고 좋습니다. 귀신할 때는 불안했어요. 뭔지 모르게 쫓기고 자꾸 도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이룬 거 하나하나 이뤄갈 때 그 저 만족감, 희열감은 뭐 도시의 그 휘황찬란함보다는 이 신선한 공기, 푸르름이 훨씬 저를 뭐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